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야 새벽 기도회 데이 3, 세 번째 날이에요. 우리 친구도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렸나요? 오늘은 패키지에서 이 기도손 모양의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양의 크라프트 킷을 꺼내주세요. 오늘은 친구들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로 나아가기를,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크래프트 만들어 볼까요? 자, 매뉴얼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거 보세요. 친구들, 예수님의 손이네요. 자, 예수님의 손 한번 이렇게 오픈해 볼까요? 오픈!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붙여볼까요? 자, 먼저 이 매뉴얼을 보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스티커를 먼저 떼어줄게요. 자,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는 와우, 예수님 기도하시는 곳 옆에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나뭇잎도 붙여주고, 여기 옆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뭇잎이 없네요. 우리 나뭇잎을 한번 붙여볼게요. 나뭇잎도 붙여주고, 예쁘게. 짠! 그 다음에는 바닥에 도단한 예쁜 새싹과 꽃도 한번 붙여줘 볼까요? 새싹이 예쁘게 도단아 있고요. 그리고 풀도 한번 붙여볼게요. 풀도 같이 붙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자, 이제 꽃들을 한번 붙여줘 볼까요? 우와, 예쁜 색, 예쁜 다양한 색의 꽃들이 있네요. 우리 꽃 스티커도 한번 새싹 위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이번에는 purple flower. 자, 여기도 한번 꽃 붙여줘 볼까요? 선생님, 여기다가도 한번 붙여볼게요. 마지막 또 새싹도 같이 붙여줄게요. 와, 완성! 우리 뭐라고 써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Now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was for this very reason I came to this hour. John chapter 12, verse 27. 친구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답니다. Jesus showed us the way to pray.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 예쁜 손 이렇게 포개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밤새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기간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아갈게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